이재현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청년 도약 계좌를 내년 출시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를 언제, 어떻게 선보일 것이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청년들이 10년 만기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며 내건 공약입니다. 다만 여러 검토를 거친 뒤 5년 만기 5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